걸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현재 그런 판도상의 포인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월등하게 유리한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 지겹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한 해도 그랬던 측면이 강했던 건데, 금년 들어서 여전히 이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작게도 아닙니다. 크게 유리한 상태다 하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진행된 것은 거듭 인용을 합니다만은 2015년 7월 달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치기와 상당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때 상투를 찍고 난 다음 몇 번의 반등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코스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현재 밀리는 상황에 나오고 있고요. 그 반대로 코스피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의 한가운데에 있는 전통 산업주들, 뭐 삼성전자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은 전통 중후장대, 이른바 굴뚝산업이라 했던 그러한 업종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철강은 금년 들어 3%입니다만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전기전자 IT입니다. 16.6%나 올라왔고요. 건설 쪽이 9.9%,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갔죠. 통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7.8%. 또 금융주들도 7.1%. 운수창고, 이건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도 9.6%인데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코스피 전체로 본다면 약 9.8%. 올해 약 3개월 정도 사이에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반면에 코스닥은 약세입니다. 마이너스 3.8%입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못 올라간 케이스죠. 자, 이런 흐름이 그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통 산업의 강세 배경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물론 수급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죠. 자, 먼저 최근 3, 4년 전부터 이들 전통 굴뚝 산업, 이른바 못난이 삼형제라 한 비웃음을 받을 정도로까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감행을 했었죠. 현재 감원도 있었고요. 자산 매각도 있었고요. 또그 외에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는 원가 절감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사업 구조조정도 했죠. 해서 각종 현재 사업 간 통폐합도 하고요. 또 현재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 매각도 했고요. 또 기업을 분할하거나 또는 합병을 하거나 또는 모자란 부분은 대외에서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이 최근 2, 3년 동안 활발하게, 특히 삼성그룹주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그 사이 또 주주 친화 정책이 아주 강하게 현재 펼쳐졌죠. 배당을 확대했고요. 자사주 매입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또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배구조 개편도 활발하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 우리가 대그룹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변화가 최근 몇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 큰 변화고, 그러한 성과가 하나 둘씩 벌써 그들의 실적에 발현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한데 쉽게 알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이에 어느덧 그와 관련된 경기 내지 업황이 현재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제조업 지수 내지 산업 생산이나 또는 현재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고 있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PPI,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도 현재 6개월째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BDI 지수, 현재 벌크성 운임 지수죠. 이것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작년 초에 290이었던 것이 현재 1196까지 올라갔고요. 그 외에 신조선가, 중고선가까지 현재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또 현재 수주 산업이라 할수 있는 건설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수주 절벽, 수주가 거의 제로 상태였던
예, 그 산업이 최근 금년 들어서 수주가 하나 둘씩 현재 지금 생기고 있는 발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주 절벽에서 탈피되고 있다는 것,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관련돼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을 본다면 보다 뚜렷하게 그것이 나타나죠. 5개월째 연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글로벌 경기와 또그 경기에 밀접한 수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 주식 상황, 우리나라 주가 상황, 주가 현재 수준이 뭐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전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 PBR도 낮고요. PER도 낮다는 것이죠. PER로 봤을 때 아직도 10배가 되지 않고요. PBR로 봤을 때 여전히 1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미국만 하더라도 PER은 벌써 18배,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또 PBR도 2.9배입니다. 거의 3배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의 거의 3배 정도의 비싼 가격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아시아 신흥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적어도 20% 내지 50% 정도는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 증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뜨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PBR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자, 이 PBR, 저 PBR주에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벌써 1년 넘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년 넘게 한 15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12개월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PBR이 낮습니다. 그들 종목이 계속 현재 선택될 소지가 높다는 그런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 단지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또는 기관이 선호한 종목들에 의해서 밸류가 높은 종목 중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만드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이버 정도만 유일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현재 지금 각광받았던 코스맥스라든가 또는 현재 지금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매고 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특히 한미약품 같은 종목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과 대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그만큼 전통 산업 그중에서도 밸류가 낮은 종목들이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그런 식으로 주변 환경 및 자체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개선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답답했던 성장 동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했던 그들 전통 산업주들이 최근 들어서 현재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끔 성장 동력을 장착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가장 핵심이 되는 AI부터 시작을 해서 IoT까지 현재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외에 전장사 하만을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이오 사업,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쪽도 보면 현재 4차 산업혁명 전장 바이오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씩 둘씩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LG그룹주들도 현재 전기차 또 자율주행도 IoT도 해당이 되지만 종목별로 본다면 LG전자 G6에다 성장 동력이 생겼죠. 또 현재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가 대세입니다 해서 듀얼 카메라 모듈이 현재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LG화학은 성장 동력이 많습니다. 2차 전지도 있지만 최근에 LG 생명 과학을 인수를 했죠. 그전에 팜 함동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 또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IPTV 성장 동력. 또 5G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쪽의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동력이라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SK그룹주들도 상당합니다. 반도체, 또 전기차, 배터리 부분 외에 바이오 쪽에 상당한 또 동력을 현재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그룹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현재 주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배경이 있는 것이 일단 PBR이 낮고요. 또한 가지는 기업 분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분할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성장 동력, 사업이 종료되면서 동력, 성장 동력을 현재 얻게 되는 그런 수준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들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 자, 이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최근으로
금융투자까지 현재 3월 초중반 아니 3조 정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매도를 한 것이 환매할 수 있는 수급 여건 개선 현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금년 3월 들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패시브성 펀드, 즉 업종 대표주로 우선적으로 또는 현재 PBR의 낮은 종목들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과 매칭이 돼서 그들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